안녕하세요. 색소폰 레시피 류세현입니다. 오늘은 슬로우온의 엘토피스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작자이신 한상훈 대표님께 피스 두 개를 지원을 받아서 두 가지 피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피스는 슬로우온 M 모델인데요. 배풀이 하이 배풀이긴 한데 조금 낮은 미디엄 배풀의 피스예요. 한번 어떤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슬로우온 M 모델에 대한 피스를 연주를 해보았는데요. 제가 느꼈을 때의 소리는 하이보다는 중간 음이 훨씬 더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. 음이 예쁘게 모아지는 그런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메탈 피스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약간 특이해요.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야마 파리제트나 이런 악기에서 오는 그 단단하고 정확하게 모여지는 그런 느낌 있죠. 음이 집중된다고 해야 되나요? 단단하면서도 또 은은하게 울리는 이런 소리의 음색이 상당히 유니크하다. 그리고 불기에도 편하고 메탈 계열의 또 하이베이플 피스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모델 써보면 어떨까? 무조건 쓰시라기보다는 하이비플 피스는 잘못 선택하면 스킥도 많이 나고 소리가 스킥이 나진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음이 좀 까랑까랑할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지금 미디엄 하이비플이라서 그런지 하이비플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로우 비플의 어떤 좀 부드러운 느낌 이것과 하이비플이 동시에 만나는 그런 중간 지점의 피스라서 하이비플을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M 모델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? 특히 뭐 전보잡아나 듀코포 이런 거 쓰시던 분들, 특히 뭐 ARB나 이런 거 쓰셨던 분들이 써보시면은 음은 좀 단단하면서도 집중이면서 모이는 소리가 나니까 메탈 피스이지만 그 메탈 피스의 매력을 느끼면서 로우 배풀, 하드 로우바의 느낌이 또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M 모델이 어떨까?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슬로우온 S 모델이 있으니까 S 모델도 한번 불러볼게요. 네, 에스 모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언박싱. 테너랑 똑같이 고급지고 멋집니다. 네.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. 이거는 저희 그 한상훈 대표님께서 리뷰를 위해서 빌려주셨는데, 이 모델은 S라고 되어 있어요. A21S.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건 A21M. 네. 일단 불기 전이지만, 배풀이 상당히 높아요. 네, 아까 보니까는 네. 배풀, 아까 형태는 미디움 배풀하고 비슷한데, 배풀이 더 네. 높고,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죠. 저도 하이배풀 계열을 사용하지만, 많이 높은 건 저도 살짝 조금 걱정이 되는데, 어떤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주법과 좀 안정적인 톤을 요구하는 그런 좀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저는 하이베이플이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좀 상당히 높은데도 너무 시원하게 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사이다 마시는 느낌? 시원해요. 이거 지금 리드는 슬로우온 2.5호 연결한 거거든요. 근데 사실 피스의 호스가 저한테 낮은데 리드도 2.5호면 사실 좀 낮은 거거든요. 저한테 반도렌 레드 자바 기준으로 치면 그렇죠.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약간 낮은 약간 낮은 느낌인데
그래도 컨트롤하기 나쁘지 않은데요? 네. 그때 지금 들어보니까는 이게 훨씬 더 소리가 선명하고, 네. 더 직관적인 느낌이 들어요. 볼륨감이 더 크고, 그렇게 네. 느껴져요.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근데 지금 괜찮은데 난? 저는 이 피스를 불었을 느낌 뭐냐면 이건 진짜 전문적인 연주자를 위해서 타켓으로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이 워낙에 하이베프리고 저도 이제 불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데 아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은 음이 커질 수도 있겠다 스케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서 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음을 한번 최대한 이렇게 쏟아봤는데 좀 잘 맞아요.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는 좀 스케일이 혹시라도 좀 유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드는데 스킥이 좀 날 수 있는 단점이 또 있겠네요. 이게 호스가 저한테 약간 좀 낮은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호스가 좀 더 높다면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M모델과 S모델은 동일한 그 호스만 있다고 하셔서 제가 느꼈을 때는 호스만 저만 맞는다면 저는 S모델로 선택을 할 것 같고 네. 특히 이 메탈 계열의 하이베플 피스를 불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S모델보다는 M모델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충분히 이와 같은 매력이 나는데 얘는 좀 더 안정적이게 나요. 그리고 음이 단단하고 예쁘게 모아지는 하이에서도 안정적이고 S모델은 굉장히 시원하고 라이트한데 제 스타일인데 이게 하이에서 조금 더 컨트롤이 좋지 않거나 미숙하신 분들이 쓰신다면은 스킥으로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색은 저는 솔직히 S모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, 괜찮은 피스인데요. 혹시 지금 체감하실 때 이 21이라는 거는 다른 피스는 뭐 6, 9, 7, 5, 8호 이렇게 하는데 네. 이건 좀 특이하게 21이라는 호수로 네. 지금 하는데 체감상 네. 한 몇 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?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피스 호수와 리드 호수의 주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전보 잡아 A45 그 정도. 네, A40을 쓰시던 분들이 이 M 모델로 쓰신다면 굉장히 무난하게 메탈 피스로 변경해서 성공하실 것 같고 같은 호스의 같은 체감이지만 배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보잡에 쏘는 걸 생각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걸 쓰신다면은 더 쏠 수도 있어요. 예, 지금 저는 만족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쓰실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완전 프로 연주자들을 위한 그런 세팅을 정확하게 재서 만드신 것 같아요. 이 슬로는 이 보호 사이즈가 그 하드러버와 상당히 유사하게 돼 있어요. 네. 사이즈가.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메탈은 하드러버 쓰시던 분들이 메탈 피스를 연결을 하면 이게 홀크가 얇아서 두껍게 새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슬로널 딱 껴보니까 이건 하드러버 쓰시던 분들이 얘로 바꿔 껴도 홀크를 바꿔야 되는 걱정도 없으실 것 같아요. 호환성이 일단은 좋은 호환성이 것 같아요. 좋고 리가처는 지금 이거 브랑셔 거를 사용을 네. 했는데 브랑셔의 이 가죽 리가처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그 브랑셔의 메탈로 된 브라스로 된 리가처 있잖아요. 네네, 끈처럼 생긴 거. 네. 그걸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잘 맞을 것 같고 뭐 리가처는 개인의 그렇죠. 네, 저번에도 심리적인 블라이드를 해보셨죠? 맞추지도 못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뭐 이 두 가지 피스를 잠깐 불어보고 모두 총평을 하는 건 감히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누군가 아마추어 분들이나 어떤 연주자분들이 안정적인 피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
A21M 모델 미디엄 하이베풀의 이 피스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. 네. 좀 더 유니크하고 화려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난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 21S 모델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.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패치를 붙였을 때 이 바이트가 이렇게 라운드가 젖어 있다 보니까 패치를 붙으면 이 라운드 사이로 빈 공간이 나중에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제 패치가 여기 변형이 오잖아요. 그쵸, 자꾸 그쵸. 이빨 자꾸 생기고 그런데 이 양옆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뜰지도 모르겠다. 네. 테너는 그렇지가 않아요. 이 바이트가 넓다 보니까 괜찮은데 엘토에는 여기 패치를 붙여서 쓰시려면은 패치 양 끝을 조금 이렇게 오려서 바이트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이제 피스가 좋아도 네. 리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리드가 안 맞아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. 많더라고요. 네. 이 피스를 불어보기 전에는 이 사이드 레일 자체가 굴곡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던 리드를 거기다 껴서 불면 그 피스의 원래 소리를 못 내게 되실 거예요. 맞아. 절대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 안 되고 불어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나한테 맞는 리드 호스를 새 리드를 껴서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셔야지 이 피스의 진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. 슬론 S 모델과 M 모델 엘토피스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두 가지 다 불어보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고 사운드에 대한 매력도 좋아서 저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슬론 메탈로도 한번 변경을 해서 또 무엇보다 국산 우리 국내 제작 기술이고 또 프로 연주자분들께서 연주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어려움? 그분들이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,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만드신 피스이시다 보니까 역시 정말 프로 연주자분이 만드신 피스는 뭔가 그런 마음이 담겨있구나,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불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색소폰 레시피의 류세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